자, 그럼 이번 시간에 우리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 링크죠. 예. 그 기능을 한번 구현해 볼 건데요.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게 없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이미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직접 한번 해 보시고 잘안 되는 분은 제 얘기랑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안 그럼 너무 지겹잖아요. 자, 그래서 저는 저대로 한번 해 볼게요. 자, 우선 어떻게 하면 될까요? app.get 그리고 슬래시 create 슬래시 function 그렇죠? 다음에 request response 이렇게 하면 되겠죠? 그 다음에 create와 관련된 코드를 또 적용을 해야죠. 기존의 코드 제가 지운다는 게 깜빡했네요. 자, 이렇게 지워버리고 자, 여기서 create 관련된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네요. 자,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요. 이 부분도 send로 바꾸겠습니다. 이렇게. 자, 그리고 리로드 해볼게요. 자, create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잘 동작하고 있네요. 그러면 여기에 작성한 내용을 전송하면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create_process로 갈 건데 create_process는 메소드가 뭐예요? 포스트 방식으로 받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여기 있는 코드가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app.post예요. 그리고 여기에는 create_process 이렇게 하고요. function 이렇게 하고 request response 이렇게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도 하지만 얘는 create고 얘는 create_process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리고 여기를 그냥 create로 하는 거죠. 그러면 얘는 접근할 때 get 방식으로 접근하면 얘가 걸릴 것이고요. 데이터를 전송할 때 post 방식으로 전송하면 얘가 걸릴 거예요.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명시적으로 구분을 합시다. 자, 됐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, create 지워버릴게요. 다음에 create_process 요거를 cut해서 전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 저장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잘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? 자, 여기다가 css is 땡땡땡 submit 했을 때 에러가 나네요. 에러는 QS is not defined 이라고 되어 있네요. 자, QS가 없다라는 뜻인데 query string을 처리하는 부분이네요. 자, 다시 붙여넣기 하고 back 한 다음에 submit을 다시 해볼게요. 자,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CSS가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